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교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가는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꽤긴 시간 동안 이 34번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어요. 한번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가 주제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아웃라인 잡고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지 큰 틀을 잡아드린 다음에 해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몽 항쟁에 대해 공부했어요. 말 그대로 고려와 몽골 간의 항쟁이었죠. 자, 이 고려와 몽골 간의 항쟁, 대몽 항쟁을 우리는 배경, 과정, 결과 및 영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몽 항쟁이 끝난 이후에 고려는 어떻게 됐죠? 네, 국가의 독립, 자주성, 국가의 그 체제 자체는 보장받았지만 원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무슨 시대로? 네, 원간섭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자체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간섭을 받는 그런 이중적인 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제강점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만 크게 내용을 둘로 나누었죠. 원간섭기,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 고려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걸 이제 지위, 정치, 영토,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 그러한 원간섭기 때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왕이 어떻게 개혁 정책을 했냐. 국민왕의 개혁 정치의 내용. 그러니까 원의 내정 간섭으로 인한 고려의 변화,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국민왕의 개혁, 이렇게 내용을 두 가지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원간섭기 때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권문세족과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왕의 개혁 정책의 과정에 성장했던 신진사대부, 이렇게 원래 원간섭기 때 권력을 잡았던 친원파 권문세족과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왕이 개혁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새로운 지배층 신진사대부, 이 둘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왕이 죽은 이후에 신진사대부가 몰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네, 신진사대부에게 새로운 서포터가 있었다. 바로 누구?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채용으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무너뜨리는가?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지. 그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에게 총두 번의 펀치를 날라요. 몇 번? 두 번의 펀치. 그럼 먼저 수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 선생님과 배웠던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했어요. 다시 여러분이 보세요. 출신, 경제, 사상, 관직 진출 방법, 언제 성장했는지, 외교는 어떻게 했는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인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비교했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신흥 무인과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에게 두 번의 펀치를 날립니다. 그첫 번째 펀치가 바로 오늘 배울 첫 번째 주제인 위화도 회군이에요. 무슨 회군? 위화도 회군. 말 그대로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회군, 군사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은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 두 번째 펀치는 바로 과전법이었어요. 무슨 법? 네, 과전법. 이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화도회군을 통해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과전법을 통해 경제적인 실권을, 이렇게 위화도회군과 과전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을 쓰러뜨리고 고려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위화도회군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화도회군이라는 게 뭔지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쌍성총관부 기억하세요? 네, 그 여러분 쌍성총관부가 뭐였죠? 네,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간섭을 할때 우리 고려의 땅을 많이 뺏어갑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빼앗고 설치한 게 뭐였죠?
네, 쌍성 총관부였죠. 철령 이북의 땅을 빼앗고 그 철령 이북의 땅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했던 게 쌍성 총관부. 그리고 사경을 빼앗고 그 사경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했던 게 동령보. 그리고 제주도를 빼앗고 그 제주도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게 탐라 총관부. 이렇게 이제 땅을 빼앗고 설치를 했어요. 다시 한번, 자, 원간섭기 때 철령 이북의 땅을 빼앗고 쌍성 총관부를, 서경 땅을 빼앗고 동령부를, 제주도의 땅을 빼앗고 탐라 총관부를 설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서경에 설치한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 총관부는 네, 이미 공민왕 이전에 반환을 합니다. 고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미 공민왕 이전에 이 서경과 제주도의 땅은 우리에게 돌려줘요. 다만 이 철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만큼은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죠? 네, 공민왕이 힘을 써서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철령 이북의 땅을 되찾아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때 이제 이성계네 집안이 고려에 들어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성계 할아버지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민왕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 고려군이 피를 흘리며 빼앗은 원나라로 되찾은 이 소중한 땅인 철령 이북의 땅을 이제는 누가 탐내는 거예요? 명나라가 탐내는 겁니다. 당시 이제 중국의 그 원명교책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를 몰아내고 우리 한족의 나라를 회복하자 해서 나온 게 주원장의 명나라입니다. 이때 이제 명나라가 거의 원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명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나라는 멸망한 건 아니고 그들의 고향인 몽골초원으로 쫓겨가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있고 이 중국 대륙을 명나라가 차지하고 원나라는 북방의 초원지대로 쫓겨나서 북원으로 쫓겨났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명나라가 중국 대륙의 패권을 원나라를 몰아내고 차지한 다음에 고려의 철령 이북의 땅을 탐내기 시작하는 거야. 논리는 그거였어요.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은 이제 우리 명나라 거다. 이제 우리 명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으니까 과거에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우리 명나라 거다. 근데 예전에 원나라가 너희 고려 땅이 철령 이북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근데 이제 우리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옛날 원나라가 소유하고 있던 그 철령 이북의 땅은 우리 명나라가 계승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갖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면서 그 철령 이북에 이제는 명나라가 식민 통치 기관인 철령이를 설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듯이 이제는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철령 위를 설치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려 조정의 대응은 둘로 나뉘었어요. 원, 권문대족들은 절대로 땅을 넘겨줄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빵을 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땅인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요동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선빵을 쳐서 요동을 정벌하자 이거였어요. 단 우리 혼자 힘으로는 명나라를 상대로 요동을 빼앗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누구랑 힘을 합치자?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명나라에 의해 쫓겨난 원나라. 원나라랑 다시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 신진사대부는 안 된다. 당장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요동 정벌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원나라마저도 명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우리 고려가 어떻게 그 명나라를 상대로 요동을 차지할 수 있느냐. 요동 정벌 안 되고 명나라랑은 친선 관계를 맺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한건 여러분, 이게 권문세족이 뭐 나라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마음 그런 게 아니야. 권문세족은 친원파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권문세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뒷배가 되는 원나라가 북방으로 쫓겨난 것 자체가 권력이 심각한 위협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신진사대부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문세족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철령 이북 땅을 빼앗아가려는 명나라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 원나라랑 힘을 합쳐서 명나라와 싸우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권문세족의 권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진파대부 당연히 그 반대로서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면 다시 권문세족이 힘을 차지하니까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승부의 키를 쥐고 있던 신흥무인, 이 신흥무인의 대표 최영과 이성계도 둘로 갈라집니다. 최영은 권문세족 편으로, 이성계는 신진파대부 편으로. 그렇다고 최영이 여러분 막 권력을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최영 자체는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최영은 순수한 군인이야. 이 친구 정말 정치라고 모르는 순수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 군인의 입장에서 우리 고려의 땅을 넘겨줄 수 없다. 그런 논리에서 이 권문세족과 같은 편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채용 집안이 워낙 그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 고려에서. 그 반면에 이성계는 신진파대부 편을 들게 됩니다. 당시 이성계는 정도전과 이미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서로 맺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신진파대부의 편을 들은 이성계가 요동정벌이 불가능한 네 가지 이유, 사불가론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뭐 나오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거안 되고, 여름에 군대 일으키는 거안 되고, 요동을 공격하면 왜구들이 쳐들어올 거고, 장마철에는 활의 악요가 풀리고, 역병을 앓게 될 것이다. 라고 사불가론을 올리게 되지만, 당시 왕이었던 우왕, 국민왕의 아들입니다. 우왕. 우왕은 요동정벌을 지시해요. 당시 우왕이 최영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우왕이 최영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왕은 최영과 권문세족의 편을 들어서 요동정벌 진행시켜 하고 이제 우왕이 지시를 내린 거죠. 왕의 지시가 떨어졌으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거의 근 10만에 달하는 군대를 모으고 이제 요동정벌을 가게 되는데 당시 이 요동정벌의 사령관이 이성계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요동정벌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이성계한테 군대를 맡기면 어떡하나요? 원래는 최영이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우왕이 최영을 못 가게 막은 거야. 왜냐면 우왕이 누구 아들?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 공민왕이 이제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왕은 되게 두려움에 떨었어.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처럼 암살당해 죽을지 몰라. 이래서 이제 당시 가장 강력한 무인이었던 최영에게 부탁을 해서 최영의 딸과 결혼을 한 거야. 우왕이 먼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영을 자기의 장인으로 삼고서 장인어른 가지 마요. 날 도와줘요. 날 지켜주세요. 장인어른이 자리 비우면 나또 죽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최영이 공민왕 때부터 활약했던 유명한 장군인데 공민왕이 암살당할 때 최영이 외부에 원정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공민왕이 죽은 것도 있으니까 날 지켜주세요. 이래가지고 최영이 결국 떠나지 못한 거야. 우왕이 바짓가랑이 붙잡아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의 군대에 맡긴 겁니다. 최영은 아까 말했죠. 순수한 군인이라고. 이 사람은 정치를 몰라요. 그 최영은 이성계를 자신과 같은 이 나라 고려를 지켜줄 정말 순수한 군인이라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최영은 비록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하긴 했지만 이미 국가 입장에서 결정이 떨어진 이상 군인 정신으로 이것을 따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성계를 믿고 군대에 맡긴 거야. 사실 최영이 이성계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모두가 촌놈이라고 무시하던 이성계를 따뜻하게 대해준 몇안 되는 고려의 지배층이었어. 최영, 정몽주. 이게 정몽주는 정도전을 소개시켜준 거고. 아무튼, 하지만 이때 이미 이성계는 정도전과 플랜이 다 짜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플랜이 다 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화도에서. 위화도가 어디냐면, 여기 주대 보시면 나오죠. 명나라와 고려의 국경에 흐르는 강. 이 압록강 있죠. 여기가 압록강이야. 이 강을 넘으면 명나라 땅입니다. 이 압록강에 여기 나오죠. 압록강에 있는 섬. 이게 위화도예요. 딱 국경에 걸쳐 있는 섬이죠. 이 위화도에서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어. 명나라를 침략하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는 이 위화도에서 결국 국경을 압록강을 넘지 않고 고려군을 회군시킵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위화도 회군. 이게 천령의 설치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회군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뭐 막을 힘이 없죠. 이미 고려의 모든 군대가 이성계한테 가 있는데,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는 돌아와서 우왕을 폐위하고 그리고 최영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 즉위한 게 창왕이에요. 창왕 허수아비 왕을 세운 거죠. 허수아비 왕을 창왕이 7살인가 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신진파대부와 이성계는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정벌을 하라고 했지만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제거하고 바로 왕이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바로 왕이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제거하고 허수아비 왕인 창왕을 즉위시키고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스텝이 있는 거야. 한 번에 왕이 될 수 없어요. 스텝 1, 2, 3가 있는 거야. 1, 딱 위아도의군을 통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위협이 되는 최영이나 우왕을 다 제거하고 신진바드바 이성계가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진바대부와 이성계가 권문세족들을 찍어 누르고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권문세족은 무서운 세력입니다. 왜? 권문세족이 비록 군사력은 신진바대부와 이성계에게 뺏겼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어마어마한 대농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얘들이 다시 군대를 모을 수 있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위아들군 이후에 그 다음은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끊어내야겠다 해서 실행한 게 과전법입니다. 이 과전법은 공양원 때 이야기예요. 선생님, 위아도의 군으로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즉위시켰다며 그 창왕도 금방 잘라버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운 게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이에요. 공손하게 왕위를 이성계에게 양위했다라는 뜻의 공양왕입니다. 우왕과 창왕을 이제 이렇게 갈아치운 명분은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친자식이 아니다. 신돈의 아들이다. 라는 명분이었어요. 실제로 신돈이 그 나중에 공민왕한테 후궁을 바치는데 그 후궁이 공민왕한테 가자마자 곧바로 임신을 하고 아이 낳는데 그 기간이 좀 애매했어.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썰이긴 한데 신돈이 이미 자신의 그걸 임신시킨 여자를 공민왕에게 준 거 아니냐라는 썰이 있는데 실제로 그 우왕이 공민왕을 안 닮았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 아무튼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까 우왕을 폐위시킨 위아도의 군으로 우왕을 폐위시킨 이후에 곧바로 창왕마저도 폐위시키고 다른 적당한 허수아비 왕족을 데려다가 공양왕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과전법을 실시한 목적은 누구의 경제 기반을 약화? 네,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누구의 자신을 따르는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성계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했던 법이 과전법입니다. 명분은 충분해요. 이미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이 워낙에 많잖아. 그래서 국가의 이름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뭐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농장을 싹을 다 몰수를 해요. 다 몰수해서 이제 국가의 소유로 다시 돌린 다음에 그 땅을 이제 관리들, 여기서 관리들은 이제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수족권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수족권을 지급하는 게 과전법이에요. 자, 소유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좀 더 보면 다시 한번 과전법은 위아도의 군 이후에 우왕, 차왕 갈고 이제 공양왕을 호수아비 왕, 마지막 왕, 공양왕 왕으로 즉위시킨 다음에 실행을 한 겁니다. 이성계랑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의 경제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권문세족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다 몰수하고 그걸 이제 신진사대부, 새로운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소유권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소유권이 아니라 수족권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단! 과전법의 중요한 특징 여기 또 나옵니다. 경기도의 토지만 재분배했어요. 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 복무를 하면 관직 복무의 대가로 국가가 월급 대신에 토지의 수조권을 준다.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이 기본 개념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관리가 국가를 위해 관직에 복무하면 국가는 그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의 수조권을 월급으로 준다. 라는 개념에 변하지 않아. 그게 이제 부르는 명칭만 달라지는 거예요. 신라시대에는 노급 혹은 관료전. 관료전은 수조권만 주는 거고 노급은 노동력도 같이 주는 거였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전식과였죠. 근데 지금 고려 말에 이 전식과가 뭐로 바뀐 거야? 이성계와 그 일당들에 의해서 과전법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전에 노급관료전 전식과 같은 경우는 전국의 토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전국의 토지를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수조권을 지급을 한 거야.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건 안 된다. 이러면 국가 재정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전국의 땅을 다 가져가 버리니 나라가 이러고 해결되는 거다. 우리는 전국의 토지 받지 않겠다. 오직 경기도만. 이 경기도의 토지만 재분배를 하자. 전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진화대부들의 큰 양보를 한 거죠. 우리는 오직 경기도의 토지만 후조권으로 갖겠습니다. 그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의 소유로 돌려야 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건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리들에게도 같이 지급을 합니다. 자, 전 현직 모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조권이 부족해지겠죠. 왜냐면 전직 관리들이 언제 살지 어떻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얘들아. 막 장수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시대 세종 아닙니다. 세조, 수양대군. 세조 때 가면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전현직이 아니라 현직 관리들에게만 후조권을 주는 거야. 나눠줄 땅이 모자라서 경기도에만 나눠줘야 되니까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뀝니다. 아무튼 관직 복무의 대가로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만 후조권을 주는 게 과전법이고 세습이 안 되고 당연히 사망 시 반납해야 됩니다. 왜? 관직 복무의 대가니까. 관직 복무의 대가니까. 은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망했을 때 반납이에요. 은퇴할 때 반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이 되니까 이거는 은퇴가 아니라 사망할 때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은퇴한다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퇴한다고 반납하는 건 나중에 직전법이고 과전법은 사망할 때 세습이 안 되고 사망할 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전법은 위화도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전국적으로 차지한 땅들을 다 몰수해서, 일단 국가의 소유로 다 한번 리셋시키고, 그런 다음에 신진사대부 관리들에게 뭐에 따라, 등급에 따라,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데, 어느 지역만, 온리 경기도만, 온리 경기도의 토지만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경기도의 토지만, 전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현직뿐 아니라 전직에게도 땅을 주었다. 그래서 관직 복무의 대가니까 세습은 안 되고 언제 반납한다고? 은퇴할 때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전직 관지도 갖고 있어요. 언제? 사망할 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은퇴 시 반납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이 다 몰수됐으니까 국가의 지동도 늘 것이고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겠죠. 그죠? 원래 땅 중에 돌려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걸 계기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경제까지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는 위화도회군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을 하고요. 우왕 때. 그리고, 과전법을 통해서 이제는 경제적인 실권마저도 장악을 합니다. 공양왕 때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신진사대부는 하나였어요. 신진사대부는 정도전 정몽주 모두 이 위화도회군과 과전법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고려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이후에 의견이 갈라지는 겁니다. 정도전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 이 과전법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급진파 사대부입니다. 그에 반해 정몽주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젠 충분하다. 여기서 멈추자. 했던 게 온건파 사대부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정몽주는 그 충절의 화신인데 그런 정몽주가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즉위시키고 또그 창왕마저 폐위시키고 공양왕 즉위시킨 걸 찬성했나요? 네. 여기까지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정몽준 얘들아 왕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야. 고려라는 국가에 충성을 했던 거고 이 고려라는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왕 차왕을 쫓아내고 공양왕까지는 즉위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아니라 생각했던 거죠. 지금 정도전과 이성계는 아예 공양왕도 아니다. 아예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왕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뭐 정도전을 포함한 이 급진파 사대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걸 역성혁명이라 그래. 역, 바꾼다. 성씨를. 왕의 성씨를 바꾼다는 거예요. 왕씨가 아니라 이제 이씨로. 이게 말이죠. 이 역성혁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리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해요. 성리학에 충실하면은 이렇게 나라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성리학은 명분의 그거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니까. 그에 반해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 대표로 하는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를 유지해야 한다. 역성혁명, 말로 안 된다. 이들에게는 성리학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당시 이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을 따르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방원이 있어요. 이성계 아들이죠. 그 이방원이 이제 결국에는 정몽주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정몽주를 설득해보기 위해 정몽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둘이 시조를 주고 받죠. 여기 나오죠. 이방원 하여가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왕 들어온치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에 반해 정몽주는 단심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나의 뼈가 진토되어 넋이라도 없어질지라도 임양한 일편단심 붉은 마음은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아안 되는구나 이래서 정몽주를 개경에 선죽교에서 자객을 보내서 결국 철퇴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몽주의 후예들은 우리는 이런 명분 없는 새로운 나라의 건국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정몽주의 제자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을 따르는 급진파 사대부는 결국 정몽주마저 죽인 이후에, 이방원이 정몽주 죽인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리학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답게 다른 사상에도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자, 조선 건국 순서입니다. 위아드회군을 통해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합니다. 우왕 때요. 그리고 위아드회군으로 최영 죽이고 우왕 쫓아내고 창왕을 왕으로 세웠다가 창왕도 쫓아내고 공양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과점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정몽주와 온건파 사대부들을 제거한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 다풀수 있겠죠? 문제풀이 꼭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